Philip. A coward, even as distortion. But he didn't go down easy. In fact, he ran away when things got tough for him. I was hoping that the next one would be less cowardly. I had this feeling that there'd be plenty of abnormalities to take care of after these groups of guests were done.무슨 개판이나 했을지 모르니까 저번 같으면 좋겠는데 모든 승객들이 합장을 한 채 제자리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으니 선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하셨죠? 맞아 대부분은 서로 내장으로 기차놀이하며 칠하를 하던데 교육영상으로 봤겠지만 각오는 해둬라 신입 난 아마 평생 워프 열차는 못할 거야 기억을 다 지워준다고 해도요? 너 같으면 이런 꼴 보고 잘도 타겠다. 이봐, 준비 다 됐어. 열차 정돈 시작할 거야. 문 열어. 신입, 매뉴얼대로만 하자고. 매뉴얼대로만. 이번엔 꽤나 전형적인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코를 콕콕 찌르는 기분이에요. 이보슈, 당신 살아는 있는 거지? 모든 살을 펴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후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유형은 자살자에 해당하네요. 이 녀석 보통 내기 아닌데? 영상으로 봤어도 현장에 오면 되게 토하고 기절하는데 23구 출신이라잖냐? 이것보다 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꽤 봤거든요. 자자, 정리정돈 담당 요원들 각자 맡은 열차 칸에 유전인자 식별하고 승객들 원래 위치로 돌려놔. 이 곤죽인 눈 돌아가는 거 봐. 난 아직도 적응 못하겠어. 언제까지 일을 하려나? 정리요원 그만두면 퇴직금 받고 기억 속어 절차랬죠? 넌 그 말 그대로 믿냐? 뒷골목 출신이면 쎄한 거 알잖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보나마나 어딘가로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지.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비밀.
안 그래도 이번 인사평가가 별로였어서. 농담인가 알지? 일 끝나고 선배가 저녁 안타 쏘면 고려해보도록 하죠. 곱창 전골 어때요? 곱창? 아, 로즈, 이 후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정말입니까? 이래야죠, 이 일. 유전인자 구분하고 자기 좌석에 대충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맞아. 좌석 위에만 올려두면 현상 회귀 처리될 테니까. 센, 레스티. 지금 하던 일 멈춰.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응? 승객들이 사라졌다고요? 이봐, 좀 작게 말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차피 보안 등급 최상이잖아요. 그냥 승객들이 아니라 1등석에 탄 승객들이 사라진 거야. 이건 상부에서도 꽤나 골머리 썩히겠는걸? 1등석 승객들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고 시간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다. 발당량을 못 채웠어. 더블유사는 날개가 된 이후부터 쭉 무사고였잖아요. 무슨 일이람? 기술자들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이걸 봐라. 오, 이게 그 감정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준다는 카메라! 교육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뭐야? 중간에 자기들끼리 몸을 합친 거야? 저 사람 의사 같은데요? 저렇게 정교하게 몸을 붙이다니. 저 몸통 찢어서 분리해낼 정리 요원들만 불쌍하구만. 저 개체는 굉장히 높은 근력을 보유해서 유언들 중 16명이나 10차 정도나 다 죽었다는군. 사랑마을. 자기들끼리 마을도 세웠네요. 아까 의사였나?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던데 그 둘이 사라져서 저렇게 우는군. 어떻게 사라진 거죠? 이것도 봐라. 1등석 칸의 영상이다. 너 대체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임마. 내가 유사 임원 중 하나다, 이 말이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테지. 산채로 살을 꿰매고 실을 집어넣고. 뭐야 저놈, 하나 협회로부터 연락받은 거 있어? 저런 조직도 있는 거야? 인형사라고 불리는 놈 같아. 뒷골목에서는 한 가닥 하고 있나 보군. 등급은? 도시 악몽. 비싼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도시에 별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녀석은 핏빛밤. 예전에 떨궜던 도시의 별 중 하나야. 떨어진 별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아휴,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필 왜 우리가 담당한 열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중요한 건 이 부분. 1등석 승객들, 아니 하나협회가 인형이라고 지정했으니 인형이라고 부르지. 아무튼 인형들이 저 종이에 서명하는 거 보이지? 그러네요. 엄청 예쁜 종이에 서명하고 있어요. 그냥 사라져버렸네. 뭐야, 저거야말로 공간이동 아니야? 바로 이 종이다. 저기 선배님들, 혹시 로즈, 제발 좀 봐줘라. 우리도 이 종이에 서명하고 들어간다. 23구에서 개같이 굴러서 겨우 둥지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정리위원들 몇과 함께 도서관에 갈 거야. 만약 이건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퇴사 처리지. 정말 고장이 아니었군. W사 놈들 전부 알고 있던 거야. 하, 젠장. 나도 워프 열차 이용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전혀. 요즘 기술이 좋긴 좋다면서 감탄만 했지. 게다가 저렇게 태연하게 매뉴얼이나 만들고 지네끼리 농담하며 고깃덩이 처리나 하고 있다니. 로보토미도 같았어. 그래도 다른 날개의 치부를 직접 보니 느낌은 다르네. 역시 별다를 게 없구나. 그냥 자기가 할 일이니까. 벌어진 고통은 남의 일이니까 태연하게 일할 수 있구나. 이 내용이 책으로 펼쳐지면 대박일 거야. 세간에 알려줘봐. W사 이용하는 고객이 딱 끊길걸?
그리고 그만큼 그 책을 악착같이 회수하려 들겠지. 오히려 환영이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은 참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그게 내 장점이지. 정말요? 그래. 예전에 한 번은 열차 안에 왕국을 만들었다니까. 서로 왕이니 기사니 귀족이니 계층을 나누고 별짓을 다 했지. 마을은 약과의 약과, 반역과 음모가 판을 치며 왕국이 쇠퇴하고 충성심 높은 기사들이 나라를 구하려 노력했지.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손님. 잡담 그만! 이곳에 인형들이 왔었나? W사 1등석 승객들로 만들어진 인형 말이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책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손님들이 워프 열차의 비밀이 담긴 책을 얻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W사 망하는데. 당장 들어간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더비어코어. They have a lot riding on this. And if it fails, well, it'd be others that suffer for it. And it looked like this be one of the tougher battles. And this was before those higher up. Well, those that we observed anyway. It was a matter of working out who gets what. And believe me, it was gonna be painful for at least one, more than most. Largely because they would be the focal point. Of the punishment they'd be delivering. Speaking of punishments.
They had quite a bit planned for the rest of us. Well, good thing that we had similar ideas. That we wouldn't just sit back and take it. Well, couldn't say the same about the other. Well, one over anyway. It'd all go up in flames. And only ashes would remain. Yeah. An appropriate metaphor. Describing Dubyakov's situation. I mean, all those first class passengers. I mean, they'd be finished if word got out. Yeah, so many happy memories. So many incapacitated. Dubyakov employees. Yeah. Dubyakov employees. Those that clear up the mess there. Was there by design. Yeah, no malfunction there. It was meant to be like that. And they recorded things based on the emotional level of the passengers. I wouldn't be surprised if some of them did that as a sick joke. I mean, just look at what people eat in a certain back street. I think I've mentioned enough about that one for one lifetime. All right.
By this point, Gebura wanted to play. Ugh, that sounds disrespectful. Taking the Red Mist herself? That lightly? Can you imagine what she'd do if she... Oh. Well, we know what she's gonna do. Even though she's now stronger than she used to be. And what a setting to do it in. Rose, the one in charge of the cleanup crew. He's not exactly gonna make it easy for us. As her increased experience will allow her to attack more. Yeah, the defenses weren't perfect, but they didn't exactly come out of it unscathed either. And it's all about them charging up. And I don't know where they get their weapons from. A byproduct of their singularity. A workshop that makes weapons like that. Well, whatever the origin, that's how those weapons work. And the Red Mist, she's doing surprisingly well. And it's time for her to mark her prey. Yeah, it's good to see her in action. It'll be even better if she's able to. Take care of the enemy in her traditional way. As in brutally bludgeoning them to death. I mean, how else is it gonna go?
Yeah. Glad to see that Gabura's combat instincts haven't weakened over time. And reincarnation, of course. If there's a way of getting her back to full strength, it's not yet clear. Oh yeah, and that flaming strike. That'd be an awesome finisher. I couldn't wait to see what she did next. Well, Sen, I think he needed a fortress to take us on. Not that it'd help that much, considering that the others would be incapacitated as well. And helpless. Yeah, it'd be disappointing that they couldn't be finished off with the flaming strike. But that's that. This is this. What can you do? Yeah, coordinated effort to take care of the rest. And now we have W Corp secrets. This 책이 풀린다면 W사도 로보토미처럼 무너질 수 있겠네. 그래도 무너지는 모습은 다를 테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만 네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반복했다는 그 계획 말이야. 그 중에 엘사가 무너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비슷해. 엘사를 바쳐 굴레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지. 어쨌든 엘사의 정신 나간 자폭 계획은 성공했다는 건가? 아니,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 내가 무너뜨렸거든. 뭐? 하지만 계획이 성공했고 그 결과 백야 흑주가... 내가 언제 성공했다고 말이나 했어? 그저 끝났다고만 했지. 네가 무너뜨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를 멋대로 만들어내서 기대하다 어긋나자 부정당했다고 했지? 백만 년의 굴레에 가둔 소박한 복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이었어.
차마 계획이 성공하는 것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럼 뒤틀림은 원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도시에서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대로야. 도시는 오늘도 욕망이 넘실거리며 아른거리는군. 늘 이 모습 그대로 인간들은 이야기를 엮어야 하지. 오늘 도서관이라는 별 하나가 하늘에 떴어. 이 별은 어떤 꿈으로 도시를 비출까? 이 별이 부디 도시의 달콤한 꿈을 깨우지 않기를.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모든 일을 끝내고 이곳에서 나갔을 때 하고 싶은 걸 적는 중이야. 굉장히 빽빽한데? 미트 스튜 먹는 것도 제대로 적었어. 정말 기억해줬구나? 난 뭐든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적을 필요 없지 않아? 아, 물론 기분 상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야. 사실 잊지 않으려고 적는 거 맞아. 뭐? 그럼 정말 인간이 가까워지고 있나 봐. 내 기억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점차 옅어지는 게 느껴져. 이런 적은 처음이야. 지워야 할 기억들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남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축하해. 간절히 원하던 거잖아. 고마워. 그래서 이제는 다음이라는 걸 꿈꾸기 위해 이 종이에 적는 거야. 네가 말한 울타리, 그런 거지. 꿈이라. 롤랑, 너는 어때? 이곳에서 나가면 어떤 것부터 하고 싶어? 글쎄, 일단 해결사 일은 접을까 생각 중이야. 여러모로 지쳤거든. 그래? 네가 어떤 해결사였는지는 몰라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적성에 맞아 보이는데. 잘 싸우는 건 그렇다 쳐도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능숙하게 일을 받아 넘기는 걸 보면 네 말대로 꽤 잘 나갔을 것 같아. 그런 점이야말로 해결사의 미덕처럼 보였거든. 하긴 내가 생각해도 해결사만큼 잘 맞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이 정도가 적당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보는 일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도 말이지. 이곳의 일이 끝난다면, 아,
정말 생각 안 나네. 정 없으면 내 일을 도와줄래? 이번에는 정식으로 고용할게. 일에 맞는 보수도 지급해 줄 수 있어. 어떤 일인데? 뭐겠어. 이 종이에 적은 것들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피를 보는 일들은 아니야. 나도 피를 보는 건 이제 충분해. 네 말대로 다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게 자유더라고. 복수를 이룬 후에 자유를 얻고 별탈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 좋겠다 싶었어. 그래도 무사히 여행을 마치도록 호위해달라는 건... 무슨 소리야. 내 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말동무나 해주면 돼. 지금까지 온 손님을 보니 너보다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는 없을 것 같아서. 친구인가? 내 일방적인 착각인가? 내가 아는 사람은 정말 적거든. 그 몇 없는 사람들조차 못 볼 꼴만 봐야 했지. 서로 정해진 배역을 무대 위에서 연기할 뿐이었으니까. 그들에게 결국 나는 대본을 읊기 위한 도구이자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사사들, 아니 세피라와 직원들 말이구나.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만났다면 동료가 됐을 수는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응? 이곳의 일이 끝나는 말이야. 아, 그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 나쁘지는 않겠어. 다 내려놓고 세상을 돌아다녀보는 것도. 철학의 층 지정사서는 비나라. 여기는 헤스드랑 다른 냄새를 풍기는데? 홍차는 의미란다. 커피랑은 다르게 좋은 향이구만. 그렇단다. 파란머리 도련님은 아직 제대로 된 홍차 맛을 모를 테지. 이곳은 다른 층과 다르게 위압감이 느껴져. 철학이라는 주제랑 뭔가 맞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무겁고. 네가 보는 도서관은 어떠니? 내가 보는 도서관?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죽음의 공간인지.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의 첨탑인지. 혹은
새로운 삶을 위한 방주일지. 내가 본 도서관은 투기장? 엔젤라든 사서든 각자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는 곳이야.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지. 피가 튀고. 네가 바라보는 도서관은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 도서관은 어떤 곳이니? 나한테는 뭐 감옥이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구나. 넌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어. 당연히 여기서 나갈 기회를 잡아야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뭐야 넌 대체? 다 아는 듯한 말이 나오고. 난 비나란다. 아니, 넌 지금까지 만난 사사들과 풍기는 냄새가 달라. 첫 번째 삶에서 어떤 존재였는지가 궁금한 것이구나. 그래, 넌 대체 누구야? 머리의 조율자였단다. 뭐라고? 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단다. 이 차와 함께 마음을 추슬러야 하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려무나. 책도 잊지 말고. 아, 잠깐! 야, well, you know. The floor of philosophy had an arbiter in charge of it. The library, now a star of the city. Stronger attention was going to be drawn to it. Which suited Angela fine, but... I wasn't so...